4.3 트라우마 센터 마음치유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이 마음치유 콘서트입니다. 우리 제주에는 치유되지 못한 상처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죠. 7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중에 50년은 4.3을 입 밖에 꺼내기도 힘든 시절이었었고요. 이후에 20년은 4.3을 인정해달라 목 놓아 외쳤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제서 4.3 희생자 유가족분들께 보상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고요. 우리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또 한 걸음을 내딛게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픈 과거를 교훈 삼아서 또 다른 아픔을 만들지 않아야 하는 그런 숙제도 안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4.3 생존 희생자 및 유가족분들 그리고 강정마을 주민들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면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4.3 트라우마 센터 마음치유 콘서트를 마련해 주신 많은 분들을 대표해서 4.3 평화재단의 양조은 이사장 그리고 4.3 트라우마 센터 정영은 센터장께서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마음치유 콘서트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개해드릴 손님은요. 희망의 노래로 시대를 위로하고 있는 따뜻한 마음의 가수이기도 합니다. 가수 강산혜 씨를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도망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공을 볼 수는 없었지만 노래만은 너무 잘하는 건 우리 아버지 레퍼토리 그 중에 꼭 한 번만이라도 가을
좋겠구나 라고요. 눈보라 휘날리는 바람 차는 남부도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 노래만은 너무 잘하는 건 우리 어머니 레퍼토리 그 중에 18번이기 때문에 남은 인생 남았으면 얼마나 남았겠냐 하시고 눈물로 라고요. 후회하고 있다면 깨끗이 잊어버려 가위로 오려낸 것처럼 다 지난 일이야 후회하지 너를 둘러싸
수없이 너무 힘들다 해도 나라면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가 있어. 그게 바로 너야. 부러지 않은 보석 같은 마음이지니. 예,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 귀한 시간 함께 할 수 있어서 예, 진심으로 영광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 예. 답답해지는
그래도 나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축복이란 걸 알아. 수없이 많은 걸어봐야 할 내 앞길이 있지 않나. 그래 다시 가다 보면 걸어 가다 보면 어느 날 그 모든 일들을 밤사이 하겠지. 보이지도 않을 지친 어깨 떨구고 한숨 짓는 그대 두려워 말아요.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걸어가다 보면 걸어가다 보면 걸어가다 보면 네, 강산의 씨의 무대를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무대 뒤에서 이 노래를 들으면서요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을 곱씹으면서 들어보고 있었는데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4.3을 해결하기 위해서 참 오랜 시간 힘든 시간을 보내왔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 제주도민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노래를 만들어준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받았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께는 특별한 치유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4.3 트라우마센터 마음치유 콘서트 두 번째 손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세상의 아픈 곳을 찾아다니면서 노래로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수 안치환 씨를 무대에 모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모여 너무 오랜만에 모여 지난 날의 추억을 나눠보자.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누구는 저 세상으로 또 누구는 먼 나라로 떠났지만 그립던 너의 얼굴 너무 좋구나. 네가 살아있어 정말 고맙다. 만만치 않은 세상살이 살다 보니 외롭더라. 네가 있어 웃을 수 있어 좋다. 시집 안 간 내 친구야 왜 이러기 내 친구야 오늘은 내가 너의 것이 될게.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하나도 넌 변한 게 없구나. 남은 인생 통틀어서 우리 몇 번이나 볼 수 있을까. 내 친구야 남은 너의 인생에 저 하늘의 축복이 함께
술 한 잔에 해가지고 또 한 잔에 달이 뜨니 너 하나의 청춘도 지는구나. 잘난 놈은 잘난 대로 못난 놈은 못난 대로 모두 녹여 하나 되어 마시자. 하지만 우리 너무 취하지 말자.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구나. 남은 인생 통틀어서 우리 몇 번이나 볼 수 있을까. 내 친구야 남은 너의 인생에 저 하늘의 축복이 함께하길 바랄게. 남은 너의 인생에 저 하늘의 축복이 함께하길 바랄게. 오늘이 좋다. 남은 우리 인생에 남은 우리 인생에 저 하늘의 축복이 오늘이 좋다. 이번 노래는 노래 제목이 부용산이라고 하는 노래이고요. 여러분 어르신들 많이 그리운 여러분의 누군가를 기억하시면서 들어주세요. 부용산입니다. 잔디만 푸르러 푸르러 솔마 사이사이로 회오리 바람 타고 간다는 말 한마디 없이 하늘만 푸르러 푸르러
그리운 강이 되어 내 가슴 맴돌아 흐르고 채를 넘는 석양은 저만치 홀로 섰네. 어르신들 저랑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중간에 제가 노래를 할 때 그 일을 나는 모르 하면 첫 번째는 아니야 이 아픈 역사는 다 알고 있어 나는 모른다고 하니까 아니야 그 일을 나는 모르 바다는 안 해 그 일을 나는 모르 오름은 안 해 그 일을 나는 모르 그 죽음 나는 모르 그랬더니 퐁당은 안 해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아시는 분들이니까 그 부분을 들어주시면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말 고마운 마음으로 다시 만든 노래입니다. 4월 동백 들려드리겠습니다. 할 말 그 일을 나는
Oh.
잠들지 않는 남도 한라산이야.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어요. 제가 좀 외람되지만 4.3, 5.18, 유월항쟁 이러한 민족의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좀 더 살만하고 나아지게 만들었던 그 중요한 역할 속에서 희생됐던 그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영혼들을 개인이 모두 다 치유할 수 없습니다.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고 그래서 정치인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에 대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가 내뱉은 말은 약속이 되고 꼭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다시 투쟁을 하고 싸우고 그래왔던 겁니다. 4.3의 밝은 미래 그리고 많은 아픈 사람들의 밝은 미래 정말 험하디험한 가시밭길이 아니라 꽃보다 아름다운 길도 항상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그대는 희망을 버리지 않는 그대는 진정 꽃보다 아름답다. 눈을 닫고 울어 울어 입술을
경찰이 까만 옷을 입고 총을 메고 우리 동네로 올라온다. 집에 찾아와서 묻는다. 너희 아버지는 어디에 갔느냐? 형은 어디로 갔느냐? 집에 있으면 경찰에게 잡히게 되니 무진 고통을 받고 지서를 지서로 잡아간다. 지난해
우리 제주도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4.3 트라우마 센터가 문을 열게 됐습니다. 이후에 4.3과 강정마을 등 피해자들의 건강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함께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함께라는 말이 참 좋죠. 우리 제주도민들이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을 만들어 왔듯이 앞으로도 우리 곁에서 함께 오랜 시간 좋은 일들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4.3 트라우마 센터 마음 치유 콘서트 함께 하고 계신데요. 이제 다음 무대를 만나보도록 하죠. 이분은요, 제주를 위한 일이라면 만사 제쳐놓고 와서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소프라노 강혜명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동구밭과 수원길 아카시아 꽃이 활짝 폈네. 하얀 꽃잎이 무송이처럼 날리네.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는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
안녕하세요. 소프라노 강혜명입니다. 사삼 트라우마 센터가 처음 문을 열었을 때 그 축하하는 자리에 영광되게도 제가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축하하는 의미로 노래도 불러드리고 그랬는데 어느덧 마음 지옥 콘서트라는 이런 무대가 마련이 되어서 여러분을 또 뵙게 되어서 너무너무 개인적으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유족분들과 사삼일을 같이 하시는 분들을 뵈면 제가 콘서트를 하는 입장이지만 오히려 너무너무 좋은 에너지를 갖고 제가 일하는 일터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노래들을 여러분들도 즐겁게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미 충분히 저에게 많은 힘과 좋은 에너지를 주시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43 트라우마 센터 마음 치유 콘서트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제 오늘 공연의 마지막을 장식해 주실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신명나는 노래로, 때로는 심금을 울리는 노래로 우리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가수죠.
가수 장윤정 씨를 모시겠습니다. 뜨겁게 맞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주도 저 너무 오랜만에 온 데다가 관객분들을 앞에 모시고 공연하는 것도 정말 요즘에는 힘든 상황인데 또 이렇게 방역수칙 잘 지켜주시고 끝까지 매너 있게 또 이렇게 같이 관람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노래 몇 곡 더 불러도 될까요? 나라라면 넌 나를
감사합니다. 제주도 분들 정말 잘 해내고 계시다는 건 저는 국민이 다 알고 있거든요. 지금처럼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어딘가에서 신청곡으로 사랑하라는 노래 말씀하신 분이 한 분 계셨었는데 이거 댄스곡이에요. 그래서 좀 신나게 한번 놀아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자, 같이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박수로 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속에 너의 이름 불러도 다시 볼 수 없던
네, 4.3 트라우마 센터 마음 치유 콘서트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우리 제주는 정말 아픈 현대사를 많이 갖고 있지만 우리 제주 분들께서 그 상처를 드러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지금 그 상처를 극복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께서 이 트라우마 치유에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면서요. 4.3이 우리에게 준 아프지만 소중한 교훈, 화해와 상생을 이야기하면서 4.3 트라우마 센터 마음치유 콘서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인정 씨의 마지막 곡 들으면서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 생각보다 너무 철저하게 트라우마 센터에서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정말 우리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분들을 모셔가지고 너무 우리 마음에 와닿는 그런 귀한 노래들을 불러주셔서 저희들 정말 아픈 마음의 상처가 그 노래들로 인해가지고 정말 울었다 웃었다 박수쳤다 하면서 많이 치유가 된 것 같아서 참 감사했습니다. 사삼 그 유족을 비롯해서 사삼 그리고 생전의 생자 그리고 우리 제주도민이 제주 사삼이 화해 상생 평화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마련됐습니다. 그런 바람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그분들의 아픔을 알아들이고 또 위로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행사를 통해서 그분들의 마음의 상처도 알리고 또 적극적으로 저희가 알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